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2가 현지 시간 5일 개막을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개막식 기조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종의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가전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연결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, 삼성의 철학 등을 제시합니다.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CES 2022에서 주력인 QLED TV와 라이프스타일 가전, 그리고 갤럭시 S21 펜 에디션 등의 신제품을 공개합니다.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행사에서 OLED 리더십을 굳히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.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CES에 참가해서 그룹이 추진 중인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